네, 오늘은 일진 스틸브의 바지게 팀이라는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이 가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도 꾸준히 음반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라고 알고 있고요. 음악적인 기술로도 굉장히 뛰어난 가수이고 전설적인 가수이고 발매가 된지꽤 오래된 노래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감상해 보실까요? 빛이 뭔가 애처로워. 이제 아직 목소리 안 나왔는데 이 관악기 소리가 나는 좋아하는 소리야 지금. 벌써 이렇게 외로워 보이지? 아쉬그 이틀이요 유즈인데키 겨쿠샤는 이게 제목이 나는 뭐 포기했어 이런 뜻이잖아. 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는 중인 모습인 거야. 목소리가 되게 구슬퍼서 음악에 더 몰입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노래 잘하는 거는 연습해서 잘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목소리에 감성이 담기는 건 연습해도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가수의 목소리가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슬픈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옛날 노래라 그런지 되게 옛날 감성이 있어.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이런 거 되게 예쁘다. 이거 실제 가수가 연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슬픔이 눈에 있어. 그래서 살짝만 치면 눈물 흘리실 것 같아. 국가가 되게 좋은 게. 근데 이 목소리랑 뒤에 나오고 있는 그 악기 소리랑 너무 쓸쓸하다. 너도 뭔가 포기해본 적 있잖아. 근데 지금 가수처럼 막 던지고 싶고 막 이런 마음 들 때 많잖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기승전결이 확실한 노래예요. 노래 도입부에서는 되게 마음을 꾹꾹 눌러왔다는 느낌이라면 지금은 뭔가 폭발했어, 감정이. 지금 내용은 참지 못하고 그 사람한테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현실에 대해서 되게 절규하고 좌절하고 있는 실세하고 내가 뭔가 힘들 때 좀 행복했던 때의 모습이 떠올라. 지금 뭘 봤는데 뭘본 건지 모르겠어. 집에 왔는데 사랑했던 사람이 집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실망을 해.
이 노래 괜찮은데? 지금 이제 끝났는데 진짜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 맞아. 나도 뭔가 이번에 노래 들으면서 되게 나를 되게 몰입을 해서 내가 이 주인공이다라고 뭐 생각을 해서 들었으니까 되게 뭔가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만약 내가 이 주인공처럼 입장이 이렇게 됐더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드스틸베의 바지게 팀이라는 노래 잘 들었고요. 좋았던 점은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체념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슬픔을 참고 참다가 절규하는 마음까지 다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저도 같이 슬픔을 느꼈어요. 저는 이 가수의 가창력과 그리고 호소력, 절규할 때 나오는 그 감정이 저희한테까지도 그냥 직접적으로 오는 느낌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고, 이분이 터키의 전설적인 가수인지를 느낄 수 있었고, 이게 아무리 활동을 오래 하려면 절대 실력 없이는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인지 알게 된 노래였어.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 가수의 다른 노래들도 한번 더 들어보고 싶어.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트렌디한 노래도 좋아하지만은 이런 그 전설적인 그리고 이렇게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노래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오래되고 보석 같은 노래들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노래를 다음번에 꼭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겨르스르.